우리는 지금 원투입니다. 우리는 더운 때만 골아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원주 온도 36도. 36도. 작년에는 상해가 더웠는데. 더웠는데. 올해 더 시원해가지고. 한국이 더. 좋은 바람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데려. 기류를 끌고 왔어요. 중국에 내륙에. 넌 가던 데가 맞네? 뭘로 들어가는 거야? 안 맛있으면 세긴 드세요. 물. 그리고 도토리 무침 하나 주세요. 이게 이게 강원도 군자로 만든 금자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엔 서위 사냥. 다 1,000원에 한 번. 근데 여기 상권을 살리려고 그딴 돈을 여기서 쓰고 가라. 내가 먹기 싫은 거 먹어라. 먹기 싫어도 먹어라. 여기서 좀 먹고 가라 이거지. 옛날에 조선시대의 어떤 시인이 여기 정말 빼어난 아름다움이다. 정말 아름답다 라고 시에도 표현을 했대. 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원주나 이 금방 흐름들은 여름이 되면 여기 와서 물놀이를 즐기는데 올해 원주시에서 엄청 멋있는 다리를 놓아가지고요. 손님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7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원주, 서울 가는 기차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다른 기차길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손목기. 손목기야. 짠! 프리패스! 짠! 감사. 에버랜드야? 네. 에버랜드. 한 가지 상황에 대한 두 다른 사람의 다른 관점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자 관점. 노동자의 대표. 이거 작업해내라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사장님 입장. 와, 그냥 걸어가야도 돼. 산길을 이런 방부목으로 테크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게 하셨는데, 아, 이거 하신 사장님 돈 많이 벌었겠어요? 대박났겠습니다.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두 분이 부부라는 사실에 대해 가슴이 아픕니다. 자, 현재 온도를 확인하겠습니다. 38.5도.
현재 온도 36도. 36도. 우리는 최고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세계 자랑스럽고 최고로 최고의 사람이야. 아, 최고의 사람이 갑자기 무릎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최대 높이의 중간 다리 없이 그 다리 하나만 있는 원주 소금산 출렁 다리입니다. 오, 흔들흔들한다. 그래서 그 우는 소리 나요. 우는 소리. 그때 그렇게 아, 진짜 저기 올라갔으면 무섭겠다. 않는데 경치가 참 좋네요. 여기는 원주시 간현 소금산 출렁다리였습니다. 저 앞에 수련원도 있고 해서 숙박도 가능하니까요. 한국으로 놀러 오시는 분, 강원도로 놀러 오시는 분 한 번쯤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짤리실 출렁다리 원주. 오늘이 폭염이 몇십 년 만에 온 강원도 행성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어디를 가야 되나 싶은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 앞에서 이렇게 있어야지 되나 이 더위에. 그런데 맞잖아요? 세상에 더위를 이겼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이리로 가시면 딴 데로 가는 거 좋았어요. 네, 좋아요. 소나무 그늘 때문에 양산 안 써도 돼요. 네. 오, 날씨. 이게 사실이야? 실화냐? 실화냐? 실화야. 실화냐? Sometimes marriage is like these beverag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etting until you arrive in the middle of it. There's one thing I cam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utting your arms around each other when you're tired. It's the only rock I know that stays steady. The only institution I know that works is the family.